오, 노. 꼭 빙하 시대 같아요. 오, 탐이에요. 우편차 피로를 돕고 있었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편지는 어떻게 하죠? 제설차 샘도 꽁꽁 얼어버렸네요. 뭐?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헬라? 헬라, 괜찮아요? 나는 몰라. 그래요, 헬라. 어서 가요. 카를, 일어나요. 시그널을 봐요. 자동차 마을 전체와 여러분들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슈퍼트럭만이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슈퍼트럭 어떻게 도울 거예요? 오? 와우. 오, 와우. 거대한 방열기예요. 자동차 마을을 녹일 수 있는 완벽한 장비네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슈퍼트럭이 자동차 마을을 구할 수 없어요. 어? 에헤이. 방열기가 얼음을 녹여서 수증기가 되었어요. 오호. 자, 슈퍼트럭 출발! 헬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저 방열기는 정말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정말 착하네요, 헬라. 어? 자, 이제 탐이 피러를 구할 수 있어요. 피러는 다시 편지 배달할 수 있고요. 좋았어요. 예이, 슈퍼트럭이 해냈어요. 빙하 시대가 다 녹아버렸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고마워요, 슈퍼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저기에 교통 체증 좀 봐요. 도로 건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있나 봐요. 아, 저기에 택시 제레미와 아들이 있네요. 어디로 서둘러 가야 하는 길인 것 같은데요. 제레미가 자동차 마을의 길을 참 잘 알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도로 건설을 피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아니네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이라고요. 혹시 슈퍼트럭이 도로 건설을 피해 지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 칼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동차 마을에 도로 공사가 참 많은데 제레미 아기를 학교로 데려가야 해요. 수학여행을 놓치지 않게요. 혹시 슈퍼트럭이 도울 수 있을까요? 몬스터 트럭으로 변하면 도로 공사를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용수철 트럭?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칼. 우와, 서스펜션 용수철이 정말 거대하네요. 앞으로 볼 수 있는 전망경도 있네요. 그리고 그것은 승객을 태우는 거네요. 우와, 정말 멋있는 변신이에요. 우와, 잘 나가네요. 저기 있어요, 슈퍼트럭. 이거는 메가 점프예요. 얼른 타요, 여러분. 슈퍼트럭이 구해주러 왔어요. 아들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제레미?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뛰어넘을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슈퍼트럭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레미는 라이드를 즐기고 있네요. 시간에 잘 맞춰왔어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수학여행 즐기도록 해요.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슈퍼트럭이 아니었으면 제레미의 아들이 수학여행을 놓칠 뻔했어요. 오늘날을 잘 지내도록 해요, 두 분.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톰. 베이비 톰.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군요.
좋았어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요. Oh no! TV가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텔레비전을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아요, 탐. 슈퍼트럭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움을 요청하러 가보죠. 안녕하세요, 칼. 미안하지만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탐과 베이비 탐의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출발하죠. 오늘의 변신은 무엇인가요, 칼? 아, TV 쓰리 트럭이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와, 멋지게 변신했어요. 자, 이제 탐의 페인트샵으로 출발!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슈퍼트럭이 곧 도착할 거예요. 도착한 것 같네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이제 TV가 켜지는지 보죠. 아직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드에 합선이 생긴 것 같다고요? 교체해야 할 재료들이 있나요? 코드가 많이 낡은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 노!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코드 줄이 짧아서 연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베이비 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지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맞아요, 슈퍼트럭. 탐, 그리고 베이비 탐. TV 앞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많이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잘 있어요, 베이비 탐. 잘 있어요, 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탐. 네? 방금 사자를 봤다고요? 베이비 제리와 베이비 캐리가 겁먹었네요. 어디에서 봤나요? 학교에서요? 하지만 자동차 마을에는 사자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한번 살펴보죠. 문 안에 있었다고요? 사자예요. 아기들 빨리 도망가요. 맞아요. 슈퍼트럭을 불러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전한 공원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알겠죠? 카를, 아기 차들이 학교에서 사자를 봤었어요. 어? 무언가를 해야겠어요. 어떤 변신을 할 건가요? 아하. 동물 형사요? 에헤이. 멋지네요. 봐요, 아기들. 슈퍼트럭이 조사하러 왔어요. 사자가 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출발해봐요. 사자가 사라졌네요. 맞아요. 빨리 찾아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베이비 제리. 슈퍼트럭, 쌍안경을 사용해요. 사자가 베이비 벤이랑 있다고요? 이런? 아기들, 슈퍼트럭 뒤에 있도록 해요. 사자가 도망가고 있어요.
Carl. 무언가를 해야 해요. 잡았어요. Carl, 사자가 아직도 도망가고 있어요. 아, 슈퍼 트럭? 이건 사자 같지 않은데요? 미안해요, 벤. 벤이 사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트랙터 벤이에요. 마다가스카르의 알렉스처럼 칠했네요. 탐의 페인트샵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이비 벤을 학교에서 데려오려고 했군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